나폴리 마피아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려요. 출산 직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출산 직후에 남성들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우리 첫째 딸 낳고 나서 두께르맹병이 생겼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CMB병원에서 수부진료를 보고 있는 홍완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프로를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리조또를 만들 때 그 웍을 빠른 속도로 음식을 이제 플리핑하는 그런 자세를 봤을 때 아, 저분 손목이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사들, 그리고 혹은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는 또 가정주부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초염이라는 거는요, 이제 건초라는 게 건 이제 힘줄을 말하는 거고, 초가 이제 힘줄을 싸고 있는 그 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힘줄에서는 다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건초염 중에서 손목 건초염 내지는 이제 무지건초염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의학 용어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제 용어는 두께르맹병 내지는 두께르맹씨 병이라고, 질환을 처음으로 보고했던 의사 이름을 따서 이 병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엄지를 들거나 벌리는 두 가지 힘줄이 있어요. 그 두 힘줄이 지나는 그 손목의 작은 터널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환자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부위에서의 통증을 이제 구체적으로 호소를 하시게 되고, 눌렀을 때 아픈 것을 이제 압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의 통증과 압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1년 뭐 내지는 뭐 수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위치에 염증이 자꾸 누적되게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볼록하게 혹처럼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등에 이제 엄지 쪽을 담당하는 요 신경이 같이 유착돼서 저린 통증이라든지 무딘 증상을 같이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는 힘줄을 스트레칭 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 엄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쥔 상태로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게 되면은요, 이 부위를 지나는 힘줄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서 기존에 느꼈던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키게 되고 건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출산 이후에 뭐 아기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요리사분들, 엄지 많이 쓰거나 손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딱히 뭐 직업적이라든지 하시는 일에서 특별히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엄청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핑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드는 동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타이핑을 오래 하시는 게 누적되면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출산 직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출산 직후에 남성들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우리 첫째 딸 낳고 나서 두께르맹병이 생겼었거든요. 일단 여성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출산 과정 중에서 근골격계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아기를 많이 안아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앉기보다는 이렇게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엄지의 힘으로 아기 무게를 지탱하는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이 엄지를 벌리거나 드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 이후면 좀 괜찮아진다. 아, 맞아요. 애가 좀 커서요. 네, 네. 그게 그냥 괜찮아진 게 아니고요, 애기가 걷기 시작하면요 좀 드러나줘가지고 그러면 괜찮아지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그냥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인데요, 힘줄이 지나가는 주변의 관절에 이제 부종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 심해서 골극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제 구조물이 좀 울퉁불퉁하게 된다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건초염이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초염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그 건초염이 발생한 주변 관절의 건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수적이겠습니다. 구분해야 되는 요 비슷한 부분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무지 기저부 관절염이라 그래서 통증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손목 건초염 말씀드린 대로 엄지 쪽 손목에 이제 압통을 호소하시는 게 특징이고, 무지 기저부 관절염은 조금 더 손가락 쪽이에요. 여기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신다 그러면은 건초염보다는 좀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감별해야 될 것은 손목 자체에 관절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목 중에서 이제 가장 엄지 쪽 요 끝에 이제 돌기가 있는데요, 그 돌기와 수근골 사이의 간격이 좁거나 그쪽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그 손목 관절염의 경우에도 손목의 엄지 쪽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손목 건초염과 구별을 좀 해야겠습니다. 손목에 워낙 구조물들이 많고 질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진단명을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신체 검진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요 등께르뱅씨 병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 주변에 관절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치료의 이런 속도라든지 종류를 결정할 때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조금 쉬실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보존적인 치료할 수 있는 좀 찬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엄지 사용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하고 소염제를 먹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국소적으로 좀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주면서 증상의 호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손을 계속 쓰셔야 되는 스포츠 선수라든지 직업적으로 일을 쉴 수가 없거나 보조기를 착용할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손목 건초염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는 것이 치료의 전체적인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여성분들을 치료하는 게 좀 어려워요. 뭐 모유 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약물 쓰는데 좀 제한이 있고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기를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사실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조금 주사하는 게 좀 증상 호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할 때는 사실 저는 구조가 명확해서 사실 그냥 주사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요. 손등의 신경을 담당하는 그 신경 가지가 한 가지가 지나가는데요. 정확한 이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촬영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 바늘의 위치를 보면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의 스트레칭은 되게 간단해요. 진단 방법이랑 똑같은데 엄지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쥐고요. 이 상태로 팔꿈치를 펴고 최대한 이제 이완되도록 이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손목이 스트레칭 돼서 휘착돼 있던 힘줄을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풀어주고 반대로 이렇게 손목을 들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엄지 들어주고 요걸 이제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저도 아기 태어나고 한 100일 때 정도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실제로 이 스트레칭을 많이 했고 또 통증 있는 부위, 그 부위에 대한 마사지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기는 원인이 엄지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지를 조금 덜 쓰도록 말하자면 재갈을 물려두는 건데요. 탄력이 있는 보조기를 사용하면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심지가 들어있어서 좀 딱딱하게 엄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불편한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득게르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손목이나 엄지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제 병이고요. 이제 일반적인 관절염과 다른데요. 이제 관절염은 이제 완치가 어려워서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하면은 건초염은 잘 쉬거나 잘 치료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진단받지 않고 버티면서 만성화가 된 이후에 오면은 치료가 더 어렵고 완치될 수 있는 찬스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손목의 엄지 쪽 통증이 좀 의심된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질환 중에 감별을 우선 받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